대한민국 조리 기능장 임성근 셰프의 자존심을 걸었다. 날카로운 입맛과 허를 찌르는 분석으로 명품 음식을 만드는 좌이를 찾아라. 진의 한수 맛의 결정 더우. 맛있는 음식과 한끗 다른 비법이 있다면 어디든 간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로 출발. 회장님, 네. 사실 지금이 환절기잖아요. 네. 이럴 때는 뭘 먹어야 되냐면 진짜 단백질이 풍부한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오늘은 네 볶음 요리를 먹을 거예요. 오늘 전문가시잖아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죠? 저는 기능장 볼 때 나 보고로 다 기능장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고 요리를 웬만큼에선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 PD 벌써 지금 뭐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멘탈 마음이 어떡하죠? 그걸 날 충족시킬 만한 기술자가 있을까요? 내가 서 먹어보고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PD님 아웃이야. 아이고 오. 이런 아웃. 너무 빨리 끝낼까 봐. 하늘의 옷과 같은 음식이라 불리며 신선과 선녀가 먹는다는 보고 맛과 영양이 뛰어나 귀한 대접받는데요. 지방이 적어 탱탱한 육질과 감칠맛이 일품. 게다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환절기에 면역력 올리기에 제격이라니 어찌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으리요. 저 같은 인삼부가 챙겨 먹으면 딱 좋겠네요. 와, 먼저 느낌이 있습니다. 동요리 중에서도 손님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메뉴는 이야, 최고죠, 최고죠. 고거 맛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봉맑은 탕.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과 감칠맛 가득한 보고살. 한번 빠져들면 그 매력에서 쉬 빠져나오기 힘들답니다. 귀한 음식 앞에 두고 망설이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입안으로 지키. 해장과 보양에 좋죠. 아, 시원하다. 깔끔한 맛. 뭐 고춧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갔을 때는 좀 텁텁하고 뭐 이런 맛이 따르면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간 천연의 그 맛입니다. 가지수도 많고 하나하나가 맛이 다 좋고 해가지고 저희 개업한 이래 여기 계속 단골이에요. 쫄깃쫄깃 최상의 식감 자랑하는 보고회를 빌드로. 와, 이런 게 있어요?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어 식객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요. 탱글탱글 매콤한 보고 껍질 무친 거. 이거 맛있죠. 통통한 살 가득한 튀김까지. 이 기특한 보고 정식 가격은 단돈 2만 원. 어머나 말도 안 돼. 귀한 맛을 가성비 좋게 먹으니 고개는 철로 끄덕여지고 행복함에 몸부림칩니다. 맛있어요. 정말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 맛있는 것만 즐겨 먹다 보면 집안 박살나. 오, 와. 보고회를 보는 순간 놀라는 이유. 접시색이 다 비칠 정도로 유난히 얇기 때문. 이 보고회는요 진짜 이렇게 얇아야 돼요. 두꺼우면 거의 질겅질겅하다 뱉어냅니다. 소동파 시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보고회 내는 목숨과도 바꿀 만하다. 어허. 왠지 씹을수록 쫀득할 것 같아요. 이 식감 봐요. 진짜 쫄깃쫄깃해요. 흔히 먹는 종은 몇 가지로 쫄깃쫄깃.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황복. 얘는 복 중에 복이라고 하죠. 아니, 까치복은 지방질이 거의 없어요. 튀김을 했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하지만 가장 맛있는 거는 참복은 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특유의 그 단맛들이 있어서 담백하고 그 단맛이 다른 생선하고 비교할 바가 안 돼요. 넉넉한 크기에 감칠맛도 뛰어나다는 참복. 그래서 목맑은 탕을 끓이면 제 몫을 톡톡히 한다는데요. 보고살에 지방이 적어서 탱탱한 식감은 물론이고 기름이 많은 생선과 비교해 담백함의 극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육수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인가 봐요. 보고 맑은 탕에 육수가 아니에요. 일반 육수와 다르다는 말씀? 봉맑은 탕은 일식으로 조리하는 곳이 많아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다는데요. 보통 그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가다랑 어플을 써요. 근데 그 맛이 엄청 강합니다. 잘못하면 이 보고의 그 참맛을 가져가 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맛의 향이 나질 않아요.
맛도 안 나고. 그런데 감칠맛은 얘가 훨씬 더 좋아. 육수의 비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고거 본연의 맛은 해치지 않으면서 가다랑 어포보다 훨씬 감칠맛을 내는 신의 한수 찾으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신의 한수 찾으러 왔는데 주방으로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고거가 인생의 운명이라는 안병희 주인장. 안녕하세요. 지금 뭐 작업하고 계세요? 애기들 밥 좀 주려고요. 애기들 밥을 줘요, 이거? 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얼마 전에 애기가 숨졌나 봐요. 무거침에 무슨 도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예, 예,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아니, 보고 아니에요? 예, 참복이에요. 당근 먹는 아기의 정체가 보거라고요? 아니 무슨 보거가 당근을 먹어요? 말도 안 돼요 사장님. 보거 화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난 당근 안 먹어. 보거가 당근을 먹어요? 먹자 당연히. 나는 또 금시초문인데? 진짜 이 단단한 어머나. 당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물고기가 당근을? 말 같아요. 얼굴이. 셰프님 오시면은 네.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신선한 거 보여주려고요? 그렇죠. 신선한 거 증명하려고. 얘는 죽어있는 복을 쓰면 이 쫀쫀한 맛이 떨어져요. 활을 잡아가지고 하면 진짜 달달달하면서 쫄깃쫄깃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고거는 강한 독성이 있어서 손질은 필수입니다. 안에 아가미나 내장 부분에도 다 독이 있어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잘해야 되죠. 고거의 독은 그 테트로도톡시라는 게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눈, 간. 이런 애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보고 조리 자격증이 있는 주인장도 긴장을 놓치지 않는데요. 손질 후엔 물에 넣습니다. 전혀 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담가서 한 2, 30분 또 담가놔야 돼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도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복 맑은 당을 끓일 차례. 콩나물과 대파, 싱싱한 보고살을 넣고 마지막 발용 점정. 맑은 탕은 육수가 핵심이잖아요. 육수가 핵심이고 생명이죠. 주인장 보물이라는 요 육수. 아침마다 끓인다는데요. 안 먹어볼 수 없지요? 근데 아까 제가 먹었던 말하고 약간 다른데요. 같은 육수 아닌가요? 뭐뭐 들어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바지락하고요. 대파 뿌리. 팥뿌리 시원하죠. 무하고 네. 통양고추 좀 들어가고요.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게 다인데요? 아닌데? 역시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오늘도 신의 한 수를 요리조리 찾아 헤매는 우리의 임하이에나. 오늘 잘 찾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주인장이 뭔가를 뿌립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소금이에요 그냥 소금. 소금이요? 예. 무슨 소금 색깔이 이래요? 아니 노릇 쓰는 맛 소금이라고요? 수상해요. 이게 뭐지? 짜겠죠, 짜겠죠. 당연히 짜요. 예. 근데 여기서 무슨 해산물의 그 맛이 약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단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건어물 향이 나요. 건어물 향이 난다는 중요 단서를 찾은 비법 하이에나 다음 행동 개시. 어? 이거 뭐야? 건조기 아닌가 이거? 일식에서 뭐 회를 말릴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상한 기운이 솔솔 감지되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걸 넣었네, 이걸 넣었어. 바지락살을 말려놓으니까 이 맛이 농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도 더 진해지고. 그런데 이 바지락 어디서 난 거죠? 아하, 주인장이 육수 끓일 때 넣었었죠? 바지락이 네. 육수에 쓰는 바지락인데 네. 이거를 처음에 맨날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이 건조기를 써서 한번 말려보자. 네. 바지락 말린 거하고 소금하고 갈아서 한번 썼더니 감칠맛이 증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다시 바꿨죠.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육수를 낼 때 오랫동안 끓여 맛이 강했던 바지락 방법을 바꿔 바지락 살을 사용한 건데요. 바지락의 그 효능은 극대화시켜서 감칠맛은 올려주고 보고의 특유의 맛은 해치지 않으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보고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고 감칠맛을 살린 신의 한 수. 맛의 결정파 바지락 소금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23년 세월 동안 일식 요리를 한 주인장.
10년 전 포보 요리를 전문으로 하며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노력했지요. 일반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접근성이 되게 적죠. 그래서 하루에 뭐 한두 테이블 있을 때 있고 뭐 많아야 뭐 한 대여섯 팀이 있을 때 있고 하니까 맛탐방도 가고 이것저것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개선을 이제 해 나간 거죠. 작은 차이가 깊은 맛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육수 하나에도 온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찾는 이들에게도 주인장의 노력이 전달된 것 같지요? 향도 막 다른 양념 향도 안 들어가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쫙쫙 땡기잖아, 막. 아, 이게 뒷맛이야. 좀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겠네, 오늘. 식객들 발길 잡는 메뉴가 또 있었으니 사장님 여기 복불고기 하나만 주세요. 복불고기 하나 주세요. 네, 복불고기 나왔습니다. 오, 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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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일반 생선과 다르게 살이 단단한 복어는 불고기처럼 조리가 가능한데요. 매콤하면서도 새로운 맛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인기라는 복불고기. 복어의 맛이 양념에 가려지지 않게 조리하는 게 주인장의 철칙이랍니다. 하나하고 미나리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게 드시네요. 회나 맑은 당에서 느끼지 못한 화끈한 별미인데요. 국물은 좀 짭짤한데 생선 살에 양념에 쏙쏙 배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살은 살대로 고가 살아 있으면서 양념은 양념대로 살하고 이렇게 딱 잘라붙어가지고 너무 개운하고 맛있어요. 탱글탱글한 보고 살에 특제 양념을 싹 감싸서 불향을 입힌 복불고기. 생선의 풍미가 가득해 일반 불고기와는 비교 불가라나 뭐라나. 와우 대박. 통통한 살 좀 보세요. 말이 없어지셨어요. 너무 맛있으면 말이 없어지는 우리의 임셰프. 그런데 뭔가 살펴보더니 양념을 먹습니다. 생선 자체가 수분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리를 하면 쭉 흘러내려요. 양념이 생선에 붙어있지 않고. 근데 이 복어는 보시다시피 양념이 쫙 달라붙어 있어요. 생선 조림 양념과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러네요. 생물인데 얘를 가늘배게 하려면 오래 장시간 조리면 양념이 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살이 다 부서지죠. 근데 얘는 살도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반면에 이 양념이 하나가 된 것처럼 따로 놀질 않아. 진짜 오래 조리한 것처럼 그런 맛이 깊게 입속에 딱 들어옵니다. 분명히 이 양념에 신향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거살에 양념이 착 붙은 것에 주목했는데요. 과연 양념에 비법이 있을지 신의 한 수 찾아 출발. 네, 사장님 저 또 왔습니다. 예, 셰프님 안녕하세요. 예, 복불고기가 거의 예술이던데요. 먹으니까 양념이 입이 달라붙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양념장이 다 똑같죠? 기본적인 재료장 뭐야. 고추장에 고추와 간장, 파인애플을 섞어주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의심은 증폭되고 자꾸 뭔가에 시선을 뺏깁니다. 맛 한번 보세요. 들어간 재료만 보면 사실 뭐 그냥 답이 나오는데요. 주인장이 의문의 재료를 갖고 오자 어리둥절한 임 셰프. 이게 뭐예요? 싱글싱글. 이게 뭐죠? 달리? 콜라겐? 가해사람 뭐 우뭇가사리 같은데? 투명하면서도 댕댕한 게 우뭇가사리도 아닌 것이 묵도 아닌 것이 오리무중입니다. 약간 사과젤리 같은 색이. 맛으로 판별해 봅니다. 이거 복껍질 고하는 거 아닌가요? 어? 껍질이요? 껍질이라고요? 네. 이렇게 투명한데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그 흡착해주는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복껍질은 콜라겐이 풍부해가지고 이거 건강식으로도 아주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이거든요. 복어에 양념도 흡착이 잘 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 직접 손질한 복껍질을 끓여서 육수를 낸 후 식혀주는데요. 3시간 정도 냉장 보관하면 액체였던 복껍질 육수가 이렇게 탱탱하게 변합니다. 신기하다 신기해. 껍질을 구우면 이게 묵이 돼요, 이게. 그럼 그걸 요리로 그냥 먹는 거지. 복껍질을 따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양념장에 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대단한 방법인 거죠. 이렇게 굳은 볶음밥 육수는 젤라틴 역할을 하는데요. 보거의 양념이 착 붙게 해주는 거지요. 보거의 간이 잘 배지 않아 강한 양념을 하다 보니 본연의 맛이 사라져 개발한 방법이랍니다. 신의 한수, 맛의 결정 더! 보거살에 양념이 골고루 감싸게 만드는 보거 껍질 육수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고수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멋있는 요리 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성비와 맛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이들이 쉽게 보거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주인장. 그 결과 식객들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은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 복맑은 탕과 복불고기 어떠신가요?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전국의 사장님들 생생정보가 응원합니다.